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할 텐데요. KT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KT 보고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초미의 관심은 5G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5G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5G 초기 가입자 반응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G일 때는 100만 가입자 달성하는데 국내에서 한120일 정도 걸렸고 4G 때는 160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한 70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통신 전체적인 산업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KT에서 이제 초기 가입자가 뭐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SK텔레콤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가 모두 다 5G를 네, 다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중에 KT의 좀 전망이 가장 좋아 보인다. 뭐그 지금 산업 전체적으로 5G는 통신사들에게는 기회이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B2B 비즈니스이고, B2B 비즈니스에서 KT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2C 쪽은 어때요? B2C 쪽은 사실 처음에 잘 개통이 안 되고 좀 저기 그좀 속된 말로 좀 버벅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엔 뉴스가 안 나오는 걸로 확인된 것처럼,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KT 무선 알프 측면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들이, 뭐, 선택 약정률 상향이라든지, 취약계층, 노인계층 통신비 감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19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올해 무선 사업 영업 수익 측면으로도 좀 전년 대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KT의 저기 역할로 본다면은 ARPU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사실 네, 국민 맞습니다. 경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어 보이고요. 부동산 쪽 사업 상황은 어때요? 네, KT 같은 경우 무선과 유선을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지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가 전화국이라고 하는 지사들을 맞아요. 굉장히 지금 노른자 위 땅에 목 좋은데 코너에 다 있었어요. 지었고, 사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4km 정도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지국 전화국이었다면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반포, 신사, 서초, 영동, 수서, 과천 이런 데에 다 집중돼 있었다라면 지금 양재 한 군데에서 모든 곳을 커버 가능한 기술이 발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나머지 이 노른자 위의 땅들 그 전화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는 이제 수익형 호텔 모델로 이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지금 부동산 뭐 투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체 공정 가치를 따져보면 한 8조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KT 시총 자체가 7조 초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네, 그렇군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전화국 자리,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새로 그 재건축을 해가지고 네, 수익형 저기 그 호텔. KT 자회사 중에 에스테이트라는 또 회사가 있고, 거기서 뭐 지금 최근에 동대문 노보텔도 동대문 전화국사를 바꾼 호텔이고, 압구정 그 코너에 있는 전화국사도 지금 안다지 호텔로 개조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20년에 뭐 예출 7천억 이상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너지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네. 될려나 좀 봐야 될것 같고. 시너지 측면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5G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이 B2B도 있지만, 이 호텔,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결국 AI 호텔도 또 하나의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T가 가지고 있는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AI 호텔 서비스도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완전히 저기 맞습니다. 거기서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할 그런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좀 기대할 하나의 수 저기 있는, 실험실처럼 네, 될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렇군요. KT가 사실 유선에서는 과거에 저기 그이 시장점을 1위
네, 근데 요즘은 뭐 저기 그 유선 잘 안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KT가 스카이라이프랑 합치면 전체 30.3%로 그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기반으로는 1위 업체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 크지 않지만 사실은 이익이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케이블 상황에서 IPTV로 가입자들이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고, 뭐 집에서 거의 IPTV를 보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IPTV를 보게 되더라도 기존 방송도 보지만 VOD 매출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또 홈쇼핑까지 보시면서 홈쇼핑 수수료 매출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유선 사업에서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 위치가 KT에게 좀 더 영업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좀 오지라기보다는 이제 뭐 읍단이나 여기 좀 지나가면은 다른 쪽의 통신사들이 잘 기지국이 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국 유선망은 네. 또 네, KT의 네. 하나의 강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시골에 그 이제 그 농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TV를 날려고 하니까 스카이라이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스카이라이프 저기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 틈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네. 스카이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제 위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도서 산간 지역의 가입자들 위치가 뭐 활발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LG U+와 CJ 헬로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 통신사들이 IPTV와 케이블 TV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입자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통신 3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KT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5G의 가입자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B2B 비즈니스에서도 유선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캐펙스 투자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호텔 비즈니스가 5G 시너지와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수익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선 사업의 어떤 지배적 사업자인 위치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IPTV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KT가 워낙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을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